시간이 엄청 빨라요. 이게 시간이 빨리 간다라고 느끼면은 나이가 들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 맞나요? 그 나이가 들으면 들수록 그 시간이 빨리 간대요. 일주일이 너무 빨리 가는 것 같아요. 벌써 주말이에요. 와, 진짜 엊그제가 월요일인데 벌써. 와, 일단은 뭐 주말은 열공 모드고요. 신 대표와 함께하는 주식 탐구 생활 잘 진행할게요. 주식 탐구 생활은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그 언제 이렇게 써 있죠, 그죠? 토요일 날 오전 10시. 예, 요때 기대를 해주시고요. 제가 요때에는 많은 것을 좀 준비를 해서 알려드려요. 꼭 시장에 대한 부분뿐만이 아니라 진짜 뭐 주식시장에서 필요한 것들 이런 것들을 알려드리고요. 월요일에서부터 금요일까지 오후 4시 20분. 요거 지금 진행되죠, 그죠? 탐구해보자 주식시장. 그러니까 그 전체적으로 시장을 이제 어떻게 볼 거냐 헷갈리는 부분은 거기에요. 종목은 종목 나름대로 움직여요. 진짜로 그거 아시죠, 그죠? 주가가 올라도 내리는 종목 있잖아. 주가가 내려도 올라오는 종목이 있죠. 그러니까 종목 나름대로 움직이는데요, 주가가 오를 때에 올라오고 내릴 때에 내리는 종목, 뭐 어쨌든 뭐 이 여건에서 우리가 이제 중심을 잡을 수 있게끔 만들어 가야죠, 그죠? 오를 때 내 종목만 빠지면 불안하잖아요, 그죠? 그쵸? 특히 내릴 때 내 종목이 또 더 빠지면은 더 불안할 거야. 진짜 근데 현재 시장이 내리는 건가? 주가에 대해 주가를 이렇게 부여잡을 수 있는 부분은 없을까? 아니면은 지금 이 종목이 현재 시장에 맞지 않는 종목일 수도 있지요, 그죠? 갖고 있는 종목이 진짜 부합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판단을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수익은요, 차분하게 시장을 보는 부분에서 따라오게 돼 있어요. 결국은 좋은 종목은 올라온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항상 내재 가치. 주가는 내재 가치에 어떻게 돼요? 수렴한다. 결국은 뭐예요? 내재 가치가 높으면은 주가가 올라올 수밖에 없겠죠, 그죠? 수렴하니까. 내재 가치를 어떻게 판단을 할 건가, 평가할 건가, 이런 것들을 봐야 되는 거죠. 내재 가치에 대한 부분을 평가를 해줄 때, 최근에 시장에 대해서 성장주, 이렇게 얘기해요. 성장주. 이건 뭐를 얘기해요? 성장 가치, 성장. 예전에는 이게, 가치주를 한다는 성장 가치 이렇게 얘기했는데, 가치 투자를 하는 쪽하고, 성장 가치를 추정하는 쪽은 약간 좀 달라요. 그거를 알고 계셔야 돼요. 아, 이 종목이 진짜 가치가 있느냐라는 것은 내재 가치만 쳐다보고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현재 상황에서 주가가 만 원이야. 내재 가치는 12,000원이야. 그러면 2,000원 차이가 있죠. 그러면 2,000원보다 낮게 형성됐으니까 현재의 주가가 저평가돼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그 가치주를 찾아서 투자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현재 가치가 12,000원이야. 내재 가치는 만 원이야. 근데 높은데? 근데 여기에는 뭐가 있어요? 성장에 대한 가치, 그리고 그걸 부여해 줄 수 있느냐. 그래서 성장 가치에 대한 투자 방법은 약간 좀 다를 수 있어요. 신 대표는, 가치 투자를 하는데, 가치 투자의 전통적인 부분이 아니라 성장 가치에 대한 부분을 많이 봐요. 그래서 지금 현재 시장에서 성장 가치를 얼마만큼 부여해 줄 수 있는 종목을 찾을 거냐라는 거지. 그게 주도주예요. 어떤 사람은 주도주 투자한다 뭐 이런 식으로 투자하는 그 상황이 있죠. 그리고 여기에서 매매에 대한 특징적 부분을 추적해서 매매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이게 어떤 부분은 데이트레이딩하고 스캘핑이라는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스윙 트레이딩이 있고, 아니면 단기 투자, 중기 투자, 장기 투자, 이런 쪽으로 또 투자에 대한 방법이 또 바뀐다는 거지. 여기에서 매칭을 시켜야 돼. 나는 어떤 투자인가? 나는 어떤 투자자인가? 제가 그 신 대표와 함께하는 그 주식 탐구 생활 주말이야. 그러니까 토요일 날 하는 그때에는 제가 좀 디테일하게 얘기를 해드리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정립시켜 놓고 시장을 쳐다보는 게 제일 좋아요. 지금은 장이 끝난 시간이고, 그리고 하루에 대한 부분에 매매에 대한 것들, 그리고 어떻게 움직였냐를 파악하는 게 중요하죠. 그래야 내일 어떻게 움직일 건가, 다음 주에 어떻게 움직일 건가, 이것을 예측해내야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주중에 하는 이거 주중에 하는 주식 탐구 생활 요 요건은 시장 관련돼 있는 부분을 위주로 얘기를 해요. 이건 전체 부분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여유롭잖아요, 그죠? 여유롭고 그러니까 주말에 열심히 공부하는 게 낫지 않느냐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자, 회원님들, 오늘 시장 어땠어요? 17포인트 올라와서 괜찮았죠, 그죠? 괜찮았어요. 근데 혹시 지루하지 않았어요? 지루했을걸요? 괜찮았는데 지루했어. 그거는 뭐를 의미해요? 괜찮았는데 지루했다라는 것은 가는 쪽만 가는 거잖아. 이쪽도 움직이고 저쪽도 움직이고 막 이래야 되는데 혹시 요것만 가네? 저거 갖고 있는 사람은 좋았겠다. 이 생각이 들죠. 근데 그거 갖고 있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야. 여태까지 움직이지 않은 부분에서 진행되는 그런 과정이거든요. 근데 분명히 시장이 바뀐 건 바뀐 거예요. 맞나요? 제가 요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시장 바뀌었다니까요. 자, 봐봐. 어제 제가 얘기한 거, 어제 21시간 전. 코스피 내렸지만 시장은 확실히 바뀌었어요. 예. 네. 오늘은 똑같아요. 코스피하고 코스닥 올랐지만 시장 바뀐 거는 맞아요. 그게 맞다니까요. 시장이 바뀌었어요. 시장의 전환적인 부분이 확실하게 바뀌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시장을 보는 시각이 바뀌어야 되는 거지. 시장을 보는 시각이 바뀐 부분을 오늘 좀 더 근접되게 느낀 거지. 시내별은 어제도 느낀 거고, 오늘 더 그걸 느끼는 거고. 지금 제 방송을 듣고 있는 회원님들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이 와 닿으면은 제가 얘기하고 있는 것을 이해가 하는 거지. 이해가 되는 거죠. 그죠? 자, 한번 봐보세요. 이 시장이 바뀌는 부분에서 중요한 것은요. 진짜 수급이에요. 수급. 그 여태까지 들어왔던 수급은 동학개미에 의해서 만들어진 유동성이죠. 유동성. 누가 만들었어요? 동학. 동학운동. 그렇죠. 근데 여기에서는 이 수급으로 현재 시장의 2200포인트, 지금 2200포인트 넘었으니까 2200포인트 위로 움직이기에는 왜 이 유동성이 많이 들어와 있는 건 맞아요. 근데 이 유동성으로는 약간 좀 부족하다는 얘기예요. 부족하다. 근데 이 부족한 부분이 어디서 느껴지냐면 이 적은 것도 아닌데 한 수급 주체, 그러니까 한 개의 수급 주체에 의해서 만들어진 유동성이잖아. 그렇죠? 이 개인 투자자, 개인 투자자에 의해서 만들어진 유동성이잖아. 근데 이게 삼각형이 그려져야 되거든요. 이게 개인, 그렇죠? 이쪽에는 뭐가 있어야 돼요? 외국인, 외인, 그렇죠? 그 이쪽에는 기관. 이게 세계의 3대의 수급 주체인데 개인 하나에 대한 동학운동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유동성에 의해서 올라온 거는 2200포인트만 돼도 잘 된 거야. 이게 부족한 거예요. 그게 충분하거든요. 아, 2200이 아니라 지금 2400까지도 올릴 수 있어요. 이 돈이면. 지금 현재 이 돈이면. 그래도 부족한 거예요. 왜 부족하게 느껴져요? 현재 들어와 있는 유동성에 뭐가 생겼다라고 얘기했어요. 한계. 예. 한계 효용 체감. 한계 효용의 체감의 법칙이 통용이 돼. 법칙. 예. 유동성에도. 그러니까, 많이 들어와 있는 부분에서 수급에 대한 부분에서 주가를 끌어올리기에는 약간 부족한 거지. 그러면은, 지금은 개인이 들어왔으니까, 여기서. 개인이 들어왔으니까. 아, 요 놈이든 들어와야 될 거 아니야. 그쵸? 아, 요놈이 좀 들어왔으면 좋겠는데 아직 안 들어와. 그럼 이놈이라도 들어왔으면 좋겠다 이거지. 그럼 이놈이 들어올 수 있는 부분에 여건을 만들어주면 돼요. 여건. 그쵸? 그 여건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외국인들이 들어올 거고 신대표가 얘기한 것처럼 외국인들이 들어오면 어떻게 들어와요? 꾸준하게 들어오니까 견조해지지. 견조해진다. 그러니까 주가에 대한 등락은 있지만은요 견조하게 만들어지는 거지. 견조하게 만들어지는 부분이 견조하게 횡보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견조하게 빠진다라고 얘기하지는 않잖아요, 그죠? 견조하게 상승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견조하게 횡보하는 거죠. 근데 이 횡보하는 부분에서 주가는 2,200 포인트고 조금씩 올라올 수 있죠, 그죠?
그리고 결국은 이렇게 움직일 수 있잖아요. 그죠? 꾸준한 상승. 이 부분이 외국인이 만들 수 있지. 그리고 외국인의 특징은 뭐예요? 꾸준하게 들어와. 한 번 들어오면 꾸준하게 들어오는 거. 저는 이걸 얘기한 거예요. 아, 이거를. 수급에 대한 부분을 봐야 되는 그런, 이 여건이니까. 수급에 대한 부분을 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니까. 그걸 얘기한 거예요. 그래, 유동성은 들어와 있고, 뭐, 그리고 유동성에 대한 부분에 신용 리스크도 있죠, 그죠? 맞죠, 그죠? 신용이 지금 13조 원이 넘어가 있는 상황이니까. 어, 진짜 이거 역대 최대다, 막 이렇게 얘기가 나오잖아요? 근데 현재 주가가 2200포인트인데요. 2200포인트에서 뭐, 2100포인트, 2000포인트, 1900포인트 내린다라면 신용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2200포인트에서 2201포인트, 2202포인트, 2203포인트 상관없어요. 2210포인트, 2250포인트, 2300포인트 상관없어요. 올라가는 측면에서는 신용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 주가 상승에 관련되어 있으니까 뭐 레버리지에 대해서 주가가 많이 올라온 부분이 있으니까 그 문제가 되죠. 근데 문제는 또 이런 문제도 있어요. 지금 2200포인트에서 갑자기 2300, 100포인트씩 올라서 2400 이러면 신용에 들어가 있는 자금의 수익률이 굉장히 크겠지. 크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차익 매도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쵸? 차익 매도. 미국 시장이 그 지금 조정을 받고 있고 오늘 새벽에 끝난 미국 시장, 유럽 시장 이렇게 조정을 받고 있는 부분이 어디에서 만들어진 거예요? 차익 매도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잖아요. 이제 이해가 되시죠? 그죠? 한국은 차익 매도, 차익 매도 할 거 있어요. 근데 차익 매도 할 게 별로 없는 거야. 아직 더 올라가야 되니까. 아, 지금 올라온 것들 많아요. 더 팔을 수도 있다고, 지금. 지금 그건 아니지, 그죠? 왜? 계속 조정을 받고 있었잖아. 자, 이제, 그, 신대표가 얘기하는 부분이 조금씩 이제 귀담아 져집니다, 그죠? 이게 맞잖아요, 그죠? 계속 조정받고 있었잖아요, 그죠? 여기서. 여기에 대한 차익 매도. 그러니까 요 부분에 대한 차익 매도는 여기서 나온 거지, 그죠? 그렇잖아요, 그죠? 여기는 계속 조정이잖아요, 이에서는. 그 여기에 대한 부분에서는 차익 매도할 게 없는 거야. 차익 매도할 게 없는 그런 상황이지. 신용이 많아? 그래서 이렇게 뚝 떨어져? 그건 아닐 거고. 그쵸? 현재는 이 상황으로 가는 그런 상태일 거고. 유동성이 이제 뭐 외국인이 들어오니까 외국인이 확 사. 외국인이. 아, 진짜 이제 한국 시장에 안 사면 되겠다. 우리가 10조 이상 팔았으니까 이거 다 사야 돼. 그래서 이렇게 확 사? 이건 아닐 거고. 그쵸? 요거. 요 부분에서 외국인들은 어떻게 들어와요? 꾸준하게. 꾸준하게 들어오니까. 꾸준하게 올라가겠지, 꾸준하게. 눈에 안 보이게 올라온다니까, 이제. 2001포인트. 내일은 2201포인트. 내일은 2202포인트. 그 다음 날은 2203포인트. 올라오는 거잖아요, 그죠? 이럴 수도 있다라는 거죠. 이럴 수도 있다는 거죠. 이거 봐요. 그러면은 현재 상황에서는 요 부분에서 추가적으로 상승하는 부분이 급격하게 움직이는 그런 상황이 아니고 꾸준하게 움직이는 여건으로 만들어질 거고, 그 이전에 여기에서 이렇게 올라올 수도 없는 거잖아요. 그죠? 여기서 내렸으니까 지금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경제 성장률도 마이너스 2%보다 더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저게 이게 뭐 해서 뭐 됐다 좋아가지고 막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닐 거예요. 그러면 주가지수는 꾸준하게 움직이지만 종목에 대한 부분에 등락은 있겠지, 그죠? 그게 어느 쪽으로 갈 거냐, 어느 쪽으로 가는 게 맞느냐라는 거를 봐야 돼요. 그러면 외국인이 들어오니까 외국인 입맛에 맞는 것들이 가야겠지. 그래서 그 입맛에 맞는 것을 가면서 주변은 순환매가 돌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올라오고 저것도 올라오고. 그러면은 그 순환매가 도는 부분에서도 외국인들이 사고 견조하다라고 느끼는 것은 그게 바로 주도주가 되는 거고, 주도주는 정부 정책에 부합이 될 거라고. 정부 정책에 부합되는 주도주, 그 부분은 꾸준하게 상승하겠지. 주가가 내려오면 내려오는 부분에서 다시 올라올 수 있는 여건이니까 조정받으면은 저점에서 사고 위에 올라오면 적정 부분에서. 왜? 확 올라오는 게 아니라 꾸준하게 주가는 올라오는 부분에서 확 올라와. 주가가 보유 종목이 확 올라와. 그럼 팔아줬다가 밑에서 다시 사면 되는 거고. 이게 트레이딩적 부분에 접목돼서 움직일 가능성이 높아진 거예요. 다만 이 여건이 바로 엊그제하고 지금하고 차이는 없어요.
단 하나 차이 나온 것은 전환도에 장대 양봉이 나왔느냐 안 나오냐 이 차이였었다. 근데 나온 부분에서 쳐다보니까 지금 현재 시장이 오히려 더 잘 보이는 거지. 편안하게 보이는 거야. 장대 양봉이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현재 시장이 이렇게 움직인다면 아 오늘 올라왔네. 내일 또 내리는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 들 수밖에 없어요. 근데 지금 신 대표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저거 올라왔는데요. 꾸준하게 올라옵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잖아요. 미국 시장의 등락, 글로벌 시장의 등락에 의해서 급작스럽게 내릴 수는 있지만은 다시 회귀할 거라고요. 왜? 바뀌는 게 별로 없어요.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그냥 외국인들이 들어오기만 하면 돼요. 자, 오늘 시장에 대한 부분 볼게요. 그러니까 이거를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는 게 훨씬 더 좋아요. 그냥 봐보실래요? 오늘 움직인 거? 어떻게 움직였나? 이렇게 이걸로 보자, 그죠? 요게 코스피 시장이거든요, 코스피. 그쵸? 20포인트까지 올라왔어요. 17포인트에 끝났네요, 그죠? 4포인트의 시작을 해서. 4포인트가 제일 낮은 가격이야. 아침부터 꾸준히 올라왔어요. 여기서 시작해서 꾸준히 올라온 거잖아. 그렇잖아요, 그죠? 꾸준히 올라왔는데, 꾸준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꾸준히 올라왔는데, 올라온 부분에서 여기 한번 봐보세요, 여기. 아이고 여기에요. 여기라 뭐 계속 여기서 지금 이게 11시거든요. 11시부터 계속 왔다 갔다 종가 무렵에 해가지고 이거 올라온 거다. 계속 여기서 그냥 왔다 갔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지루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다라는 거 요 부분이 눈에 보이는 겁니다. 그나마 그래도 코스닥은 조금 낫어요. 코스닥은 그냥 볼까요? 코스닥은 그쵸? 얘도 마찬가지예요. 8포인트 끝났지. 1포인트 시작해서 약간 내렸다가 올라온 거니까 계속 꾸준히 올라왔어요. 꾸준히 올라온 부분이 급표했죠. 요게 해볼 만한 가치가 있었던 상황이고 여기 계속 결과적으로는 올라온 이후에 오후부터는 그냥 현재의 가격대를 유지하는 정도. 물론 각각의 종목마다 수급력이 있기 때문에 좀 더 올라왔다 내렸다 뭐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종목들이 있는 그런 상황이었겠지만 요 여건이에요. 그래도 주가에 대한 부분에서 우리가 좀 더 쳐다볼 수 있는 부분은 이거였었지, 그죠? 외국인들이 들어오는 거, 그쵸? 외국인들이 코스피, 코스타, 선물도 약간 샀고요. 일단 들어왔어요. 개인들은 넘겨준 거고, 기관들 중에서 금융투자가 약간 들어온 거고, 나머지는 그렇고. 주가를 끌고 올라온 거예요. 까만색이 주가거든요. 주가를 끌고 올라온 부분은 여기 까만색, 그리고 빨간색이 여기 외국인입니다. 외국인이 끌고 온 거라고. 그쵸? 주가 끌고 올라온 것도 다 외국인이 끌고 온 거야. 파란색은 기관이거든요. 네. 여기까지 샀다가 또 오히려 밀렸지, 그죠? 저 더 샀다가 누른 거고. 결국은 지금 현재 시장은 외국인들이 들어온 거야. 그러면 외국인들이 들어온 부분에서 신 대표가 얘기한 거 있죠. 만약에 외국인이 들어오면 그때는 주가가 굉장히 등락이 컸었던 부분이었었으니까 외국인이 들어오면 견조해진다. 저 견조해졌잖아. 시장 자체적인 부분에도 외국인이 들어오니까 견조하게, 그렇죠? 네, 포인트. 현재 시장이 이렇게 움직인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부터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어떤 쪽에 움직일 거냐 이제. 그래서 그 어떤 쪽에 움직이는 부분을 봤을 때에는 제일 중요한 것은 정부 정책에 대한 부분에 부합되는 종목이 제일 좋아요. 그래서 계속 누누이 말씀드리는 거예요. 2차전지, 5G. 여기에서 그 좀 더 넘어가면은 뭐 인공지능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 뭐 여러 가지 많이 있잖아요. 정부가 주장하는 것은 그거잖아요. DNA. 예, 정부가 주장하는 것은 DNA예요. DNA. DNA. 이거 DNA는 뭐예요? DNA를 바꾸겠다. 이거 바꾸겠다. 바꾸겠다. 어떻게 바꿀 거예요? 선도형 경제로. 선도형 경제로 바꾸겠다. 추격하고 있는 뭐 이런 개발도상국 쪽이 아니라 이제는 선도형. 그래서 이 DNA를 바꾸겠대. 예. D가 뭐예요? 데이터. N이 뭐예요? 네트워크. A가 뭐예요? AI. 인공지능. 인공지능. 다 나온 거예요, 이게. 예. 데이터 스트럭처 뭐 이 부분을 구축해야 되는 거죠. 네트워크, 5G, 인공지능 다 들어가 있는. 이걸 바꾸게 DNA 자체를 바꾸겠다.
여기에 있는 거. 그게 이제 그 뉴딜 정책이고 뉴딜 정책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거. 스마트 모빌리티 뭐 이런 것들이죠. 그죠? 그래서 거기에 부합되는 거는 뭐 그린 뉴딜도 있고 데이터 뉴딜도 있고. 거기서 제일 중요한 게 저는 그거예요. 그 한국 경제에 대한 부분이 구조적으로 바뀌겠구나. 전통적인 부분에서는 전통적인 부분보다는 앞으로 그 선도형 경제로 나아갈 수 있는 그 산업적 부분을 밀겠다라는 거지. 그죠? 그 산업적인 부분은 IT 쪽이잖아요. 어쨌든 뭐 한국의 IT가 강국인 그런 상황이고. 거기에 성장주에 대한 성장 가치를 집어넣을 수 있는 부분으로 만들어 가야 되는 거겠지. 그죠? 지금 그게 태동하고 있는 예전부터 태동됐지만은 이게 대통령 입에서 나왔잖아요. 그죠? 발표가 나왔잖아. 거기서 이제 로드맵을 짜고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니까.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하기에는 지금은, 뉴딜 플랜에 부합되는 종목 위주로 보는 게 맞아요. 거기에 IT 쪽에 좀 더 근접해서 들어간다고 그러면 그냥 2차 전지가 제일 편한 것 같아요. 5G가 제일 편한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반도체. 스마트폰 반도체. 뭐 이런 쪽으로 좀 더 확장시킬 수 있는 거죠. 그래, 거기에 대한 부분이 이제 뭐 인공지능에 의해서 만들어진 로봇공학이나 자율주행이나 빅데이터에 의해서 뭐 여러 가지 모든 그 IoT 사물 인터넷이 뭉쳐져서 움직여야 되는 거니까 5G에 대한 부분이 아주 그냥 기본으로 깔려야 되는 그런 상황이지. 거기에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이 다 올라오고 있어요. 저는 그 부분에서 이견은 없습니다. 그게 바로 신대표가 얘기하는 성장 가치. 성장 가치가 부여되는 업종. 종목이다. 여기서 하나하나 알려드려요. 성장 가치 하니까 뭐 IT만 있는 것 같아요? 아니에요. 바이오. 바이오 테크놀로지. BT. 봐보세요. 삼성 바이오로직스 어떻게 됐나. 삼성 바이오로직스거든요. 바이오로직스 있죠. 240 좋죠. 그죠? 240. 아주 좋아요. 주가 올라온 거고. 조정받았죠. 다시 올라갈 것 같아요. 이거. 뭔가 나올 것 같아요. 셀트리온도 마찬가지고. 그쵸, 여기 봐. 아주 좋았죠, 여기 자리에서. 올라온 거고. 쫙 펴져 있는 그런 상황이고. 지금 여기잖아. 얼마 올라왔어요? 4%. 13,000원 올라왔네. 더 가겠네. 이건 뭘 의미하냐면요. 저 주식이 지금 많이 올라왔다가 아니라 향후 더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저 주식이 주도주군, 그러니까 성장주에 대한 부분에 부합되고 있다라는 거지. 그런 것들을 봐야 돼. 지금 더 올라올 수 있는 부분을 봐야 되는 거죠. 2차전지에도 마찬가지예요. 2차전지 많이 올라왔거든요. 더 갈 것 같아. 조정받으면 더 가겠지. 조정받는 부분에서 어떤 걸 살 건데. 5G도 마찬가지겠지. 그죠? 거기에 관련돼 있어서 종목이 교체가 됐었어야 되거든요. 교체가 되는 부분이 만들어져 있었고 만들어지는 부분에서 그게 확고하게 자리를 잡고 있어야 돼. 나머지 종목은 순환매에 의해서 각각이 움직이는 그런 상황이니까 그 순환매에 대한 고리를 타고 올라오면 좀 팔아주고 또 밑에서 다시 살 수 있게끔 이렇게 추격을 하면 되는 그런 상황이고 이쪽 순환매 왔으면 저쪽으로도 가고 이렇게 좀 나눠서 움직이면 되는 그런 상황이니까 현재 시장은 이렇게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시장에 대한 변화는 분명히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그런 상황이고요. 시장의 변화가 있는 부분을 느끼는 거지. 사실 이 그 지수적으로는 그 변화가 이렇게 눈에 보이진 않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은요. 뭐 하루 몰래요? 하루 내리면은 하루 올라오고 그다음 날 내리고 그다음 날 올라오고 내리고 올라오고 18포인트 내렸으니까 또 18포인트 올라오고 18포인트 내렸으니까 또 17포인트 올라오고 왔다 갔다 그것만 하잖아요 지금. 예, 그것만 하고는 있지만은요 결과적으로는 엊그제와는 다른 양상이지. 예, 장대 양봉이
전환선에서 나온 상황이고 전환선에서 나온 부분에서 이게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움직인다라고 한다면 하락에 대한 부분이 남아져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 이렇게 이게 남아있는 상황이니까 어떻게 움직일 수 올라온다 치더라도 불안한 맛은 없지 않아 있는 그런 상황이지만 결과적으로는 양봉이 나와 있는 상황에서의 등락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부분 그럼 내려온다면 저점 매수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 그죠? 요게 생각적인 부분이 달라진 거예요. 이 생각적인 부분은 뭐를 그러니까 투자자들한테 뭐를 줄 수 있냐면 전에는 주가가 빠지면 불안해하고 아 이거 팔아야 되나 이 생각을 하지만 지금은 주가가 빠지면은 주도주에 대한 부분 핵심주에 대한 부분 주가가 빠지면은 아 요 주식을 불안해하는 게 아니라 조금 더 사볼까라는 생각으로 전환이 된 거라는 이게 바뀐 거예요. 네. 주변 여건에 대한 부분에서 심리적 부분이 제일 많이 바뀐 것은 그게 바뀐 거라는 거지. 그게 매도자의 수급과 매수자의 수급의 자체적인 부분에 의해서 바뀐다고. 그게 종목 하나하나보다 하나하나마다 또 바뀌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현재 시장에서 올라올 때에는 그런 부분을 못 느껴요. 올라올 때에는. 근데 올라온 이후에 고점 놀이를 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는 심리적 투자 요소 이게 작동을 하기 시작을 한다고. 그러니까 못 사는 거거든. 아 이거 되게 많이 올라왔는데 아 이렇게 올라왔는데 어떻게 사 이걸? 근데 더 올라가잖아. 그렇잖아요 지금 13,000원에 올라왔잖아. 이게 못 산다는 거야. 이게 이거를 해결해야 돼. 이거를 즉 이해가 되나요 이게? 이게 해결해야 돼. 그 해결하는 부분에 제일 중요한 요소가 심리적 부분에 대한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지. 제가 반등하는 시점에 교육을 했던 것은 공매도 금지지, 그죠? 공매도 금지는 누구나 다 알고 있었지만 철저하게 공매도 금지가 어떻게 진행될 건지는 생각을 안 했잖아. 그냥 반등을 해주겠다, 뭐 어떻게 되겠다. 왜 공매도 금지가 됐는데 주가가 내리냐? 공매도 금지됐는데 왜 지금 공매도가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모르니까. 대차를 해서 들어온 그 거래에 대한 부분들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대차를 해놓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공매도 금지됐으면 애초에 해놓은 대차는 팔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있는 거고 일부 법인에 대해서는 유예기간을 줄 수 있는 그런 여건도 있는 생각이고 이건 다 있었어. 공매도 금지였을 때. 그거를 알고 있는 쪽에서 투자하는 것과 모르고 투자하는 부분은 불안도가 다른 거지. 네. 아 그러니까 공매도 금지됐으니까 사자. 더 올라간다. 라고 자신 있게 외칠 수 있는 것과 불안하다. 이거 사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걸 못 사는 거예요. 왜 못 사냐면 올라오면은 밑에 야 저거 어디 샀어야 되는데 이 생각뿐이 안 들잖아. 그럼 내일 또 조정받지 않을까? 아니야 조정받을 거야. 그래서 조정받는다고 생각했다가 다 놓쳐버린 거야. 계속 올라가는데. 그거는 공매도 금지에 대한 부분, 거기에 적기에 맞춰서 한 교육에 대한 그 시장에 대한 부분을 인식 못한 거지. 못하는 거지. 파악을 해놨어야 되는 건데. 그 파악을 해놓을 수 있게끔 만들어낸 교육이 공매도 금지에 대한 교육이었잖아요. 적절했거든요. 지금 뭐예요? 올라온 부분에서 뭐가 바뀌어 있잖아요. 그죠? 이거 더 가야 되는 건가? 아니 많이 올라와서 조정받아야 되나? 신대표가 얘기하기에 그 신대표가 얘기하는 거 들어보면은 전환도에서 양대 양복이 나왔으니까 빠지진 않을 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 그래도 사야 되나? 봐봐 심리적으로 위축되잖아. 그 심리적으로 위축되는 부분을 공부를 해야 되는 게요. 그거를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이 교육이 이게 너무 앞서가는 건가 내가? 나는 적기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좀 의미적으로 다가오는 상황이니까 어려울 수 있어. 근데 그 의미적으로 다가오는 부분을 제가 도식으로 해결을 해드릴 수 있어요. 매수자의 심리와 매도자의 심리를 제 그래프로 그려가지고 알려드릴 수가 있어. 그것만 보면 아주 쉽거든요. 근데 그거를 공개방송에서 얘기할 순 없잖아. 그걸 공개할 수 그게 핵심인데 공개방송에서 얘기할 순 없잖아. 그게 답답한 게 나도. 요거는 사야 되는 게 맞거든요. 저점에 들어와 있는 건 아직 뭐 사야지. 갖고 있다면 그 주도주에 대한 부분을 매매를 해야지. 예.
퀴선 안 파는겨 셀트리온 안 팔어.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안 팔고 셀트리온 제약도 셀트리온 안 파.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안 판다. 아 사면서 샀지. 2차전지에 관련돼 있는 부분도 마찬가지야. 2차전지 많이 올라왔죠. 그걸 왜 팔어? 트레이딩으로 약간 좀 매매할 수는 있겠지만 주도주, 2차전지의 주도주, 신 대표가 생각하는 2차전지의 주도주, 5G의 주도주, 그런 거는 더 사면 더 샀지 못 팔지. 그쵸? 이게 달라지는 거거든요. 거기에 관련돼 있는 부분이 여기에서 들어오면은 괜찮을 것 같아요. 제가 이거 잘 준비하고 있거든요. 온라인 특강이고요.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요. 오프라인으로는 못해. 그래서 온라인으로 하는 게요. 그리고 7월 22일 날. 다음 주 수요일 날이에요. 다음 주 수요일 날. 요거 이성 라인의 규칙. 이거는 뭐 첫 번째고. 두 번째. 이게 그게. 매수자와 매도자의 심리분석. 이게 중요한 거거든, 지금. 다른 거 들 게 아니라 이걸 들어야 되는 거야, 이걸. 이거를 해결해야 돼. 그래야 내가 자신있게 셀트리온을 살 수 있는 겨. 자신있게 2차전지의 핵심주를 올라왔다 치더라도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야 돼요? 가치성장주의 중심으로 해갖고 스노우볼 만들면 되는 거고 거기에 대한 종목 알려드리면 되는 거거든. 이제 고수 트레이드가 돼야 돼. 커리큘럼은 그래서 이렇게 짜놓은 거예요. 진짜 이게 잘 짜놨다고. 이상국 라이 기가 막히잖아요, 그죠? 프로들이 보는 차트 분석. 캔들 내부의 펄스. 이 내부의 펄스도요 심리적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작용하거든요. 그래서 내부의 힘을 파악해야 되잖아. 근데 양봉에만 있나? 음봉에만 있나? 투 캔들 두 개가 합쳐졌을 때는, 세 개가 합쳐졌을 때는, 네 개, 다섯 개가 합쳐졌을 때는 어떻게 봐야 돼? 어떻게 힘의 방향을 추세적으로, 추세적 부분으로 찾아낼 건가? 거기에 부합돼야지 이사공이. 안 그래요? 그쵸? 이 부분에서 매매를 한다면은 시차 이걸 줄여야지. 여러분들이 알 수 있어. MACD 오실레이터. 그렇지만 실제 한번 그려보자 같이. 그러면 100% 이해가 된다. 그 부분에서 이사공 찾으면. 그쵸? 그 여건에서 이거 분중심리. 매수자와 매도자의 심리분석에 위축 정도가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만들어지는 고조에 의해서 매수 타임이 나오거든. 그 부분에서 이성. 요렇게 해서 커리큘럼이 짜진 거야. 짜진 부분에서 보면은요. 진짜 한번 해볼만 할 거예요. 주식 초보에서 고수돼야지. 주가가 내렸을 때 동학운동에서 막 올라온 거야. 동학운동하면서 계속 올렸잖아. 올라오는 것만 봤지. 지금 횡보하는 부분에서 헷갈리지? 주가가 내린다면, 조정받는 거 있는다면. 그러면은 그 여건에서 한 단계 진화를 해야지. 그쵸? 동학운동을 했으면 이제 농공행상을 해야 되고, 동학운동을 한 결과물에 대해서 나눠 가지면 다 나눠 갖는 거고, 이제부터는 각계전투잖아. 그쵸? 같이 으쌰으쌰의 한 부분이 이제는 서로 적이 되는 거지, 그죠? 그럼 시장에 흔들리지 않아야지. 어떤 식으로 매매할 건가, 매매의 전략적인 부분에 의해서 스노우볼을 쌓아야 되는 거고, 스마트하게 계좌 운영할 수 있는 부분을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되고.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교육에 대한 부분은 이렇게 진행할게요, 제가. 7월 22일 날. PC로만 가능한 거고, ARS 결제는 023490-4444예요.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가격에 대한 부분에서도 분명히 이런 것들이 나와 있는 거예요. 셀트리온. 셀트리온 뭐 조정받은 부분에서 삼성 바이오로직스를 보여드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일 거고, 진짜 뭐 포스코 케미칼 같은 경우에 뭐 여기서 살 수 있어야지, 그죠? 주가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게 240이잖아. 240이 다 올라왔단 말이야. 여기서 좀 더 올라갈까? 더 내리는 거 아닐까? 주가가 이렇게 만들어지면 내리는 거지. 그렇잖아요. 더 내리면 어떻게 해? 오늘 아침에 음봉까지 그렸었는데, 이게. 예? 이렇게. 예? 파란색으로 이렇게 그렸었는데. 이거 살 수 있어요? 더 내리면 어떻게 해, 이게? 어떻게 사냐? 더 내리면. 근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올라오네. 왜냐면 심리적 부분이 다르니까. 그래서 오늘 어떻게 됐어요? 올라오잖아.
내일은 내일 모레는 어떻게 바뀔 건가를 보면 되는 거지. 그죠? 이 부분을 뚫어넘는다면. 자, 이게요. 안 올라온 것 같아요. 포스코 케미칼이 여기까지 올라온 건데. 예. 이게 이전 고점인데. 여기 근데. 예. 이전 고점이니까 빠져. 더 올라가면. 살 거요? 언제 살 거요? 76,400원인데. 못 산다니까요. 거기에 대한 근거가 없으면 못 사. 자신이 없잖아, 그게. 그러니까 자신감을 얻으려면은 상대방의 심리를 파악할 수밖에 없어. 내가 매수했었다면 매도자에 대한 심리를 파악해야 되고, 내가 매도를 했다면 매수할 사람에 대한 심리를 파악을 해놔야 되잖아. 그게 지금 필요한 거예요.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게 그거예요. 근데요, 서점에 이런 내용이 하나도 없네. 자신 있습니다. 서점에 이런 내용이 하나도 없네. 자신 있게 얘기하는데요. 영풍문고에 가서 찾아보세요. 주식 관련된 책. 그래서 이거는 신 대표가 하는 거예요. 알려드리는 거예요. 노하우에 대한 부분이라는 그거를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매매를 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간다면 훨씬 더 유리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진짜로. 그래서 싹쓸이 특강 이거 신경 써주시고요. 그 다음에 잘 되고 있어요. 우리 잘 되고 있어요. 싹쓸이 특강에 대한 부분은 이렇게 가입하면 되는 거고. 3대01님 7번째 신대표. 추천 감사합니다. 지점장 삼성유권의 마스터 PB. 저 다 배웠습니다. 이거는 노하우로 전수되는 그런 방법이기 때문에요. 배울 수밖에 없는 거고. 펀드 매니저들한테 배웠고요. 저도 배웠고 제 밑에 있는 애들한테 가르쳐줬는데 걔네들도 펀드 매니저를 하고 있으니까. 자, 스마트 밴드로 가입을 하게 되면, 그러니까 ARS로 가입하면 3일 추가 드립니다. 그죠? 3일 추가 드릴 수 있어요. 그쵸? 그래서 3개월에 132만원인데요. 33만원이 할인돼서 99만원에 결제가 가능합니다. 그쵸? 그럼 한 달에 33만원 꼴이죠? 023400-4653, 요로 하시면 되고요. 1개월만 해도 상관없어요. 그래도 할인은 해드릴게요. 10% 할인해드리고. 44만원인데 10% 할인되니까 40만원, 이렇게 하고. 싹쓸이 특강은 80만원으로 그대로. 023400-4444. 대신에 혜택은 드릴게요. 할인권을 드릴 거고, 혜택은 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진행이 되면 되고요. 그 다음에 물어볼 거 있잖아요. 1599. 여기 콜센터예요. 1599, 0700. 예, 어떻게 들어오고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지. 예. 그래서 잘 모르시면은 여기가 콜센터니까 콜센터에 상담하고 들어오셔도 되고요. 저는 개인적인 콜센터, 그러니까 상담 전화번호를 안 갖고 있으니까 이쪽으로 하시면 되고요. 기존 방에서 대안이 없으면 방 바꾸세요. 지금이 중요한 때예요. 지금 사야 될 게 얼마나 많은데, 더 가야 될 게 얼마나 많은데. 그래서 그 부분으로 우리가 제가 만들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 있고요.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죠? 네, 고맙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 보시면 되고요. 넷플릭스를 비롯해서 마이너스인데 나스닥 선물은 큰 폭 반등하고 있는 게 뭐냐. 나스닥 선물이나 이런 쪽은요, 아주 견조하게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에요. 나스닥 지수도 그렇고. 지금 미국 시장도 똑같아요. 미국 시장에 대한 부분을 보여드리면, 저는 우리 회원님들한테 다 설명을 했었던 그런 부분이니까, 여기 보면은, 이게 그거거든요. 이게 그거지. 여기 이제 나스닥. 나스닥 종합주까지 있어. 어쨌든 선물도 그쪽을 쫓아가고 있는 거니까 굉장히 견조하죠. 그죠? 굉장히 견조해. 저는 이게 나올 수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코스피 시장에서. 지금 코스닥은 좀 더 올라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 다우존스 시장은 이제 움직인 건데, 대형주는. 예. 요게 200일 라인이잖아요. 200일. 200일 라인에 슈팅 들어온 거고, 요거 지금 들어와서 조정받고 움직이는 거지. 그죠? S&P 지수는 약간 좀 달라요. 200일 라인 위에서 움직이는 상황이니까. 그쵸? 거기서 뚫어가고 움직이는 거죠. 그 상황이에요. 근데 현재의 상황이 미국이나 한국이나 독일이나 일본이나
프랑스나 다 똑같아요. 다른 데는 하나 있어요. 중국. 많이 올라왔죠. 그죠? 그죠? 어제 많이 내렸습니다. 좋다고 얘기했는데 이만큼 올라온 거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올라온 거고. 정책적인 부분과 얘네들도 증시 청년들이 등장을 한 거지. 한국에 동학운동하는 동학개미가 있듯이 끌어올렸거든요. 고점에서 고점 노리고 움직이는 거예요. 네. 결국은 조정받을 수 있는 그런 여건이고 저는 뭐 크게 이견은 없어요. 넷플릭스 같은 경우 그 다음에 넷플릭스와 텐센트 이런 부분에 의해서 한국 시장의 엔터테인먼트 업종들이 어떻게 움직일 건가 이런 걸 봐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큰 이견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오늘 시장 저는요 이렇게 봤습니다. 핵심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움직이는 부분에서 우리가 그러니까 찾아야 될 것은 전통적으로 이 주도업종의 주도주. 네, 이쪽으로 몰릴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시장 자체적으로는 양분화돼가지고 뭐 누구는 가고 안 가고 이런 게 아니라 전략적인 부분에서는 성장주와 나머지 종목으로 양분화되는 거죠. 양분화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양분화된 부분에서 주도 업종에 해당되는 것만 가는 거지. 그래야 주가가 내렸다가 올라온 부분에서 조정을 받았을 때 이때 확 하고 올라오는 것 그건 다 가야 되는 거고 내린다면 안 좋은 거고 뭐 조정을 받는다면 똑같은 거지만 견조하게 외국인들이 들어오니까 그렇죠? 외국인들이 들어온다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견조하게 움직일 것이다. 견조하게 움직인다면 이렇게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이렇게 아주 견조하게 이렇게 움직이겠지. 그죠? 결국은 나중에는 이렇게 올라오는 상황이지만 이때에는 못 느낀다고. 그죠? 이때에는 못 느낀다고. 그게 외국인들이 들어오는 부분도 그럴 거예요. 외국인들이 뭐 좋다고 갑자기 막 올려줘. 계속적으로 샀다가 팔았다 하면서 조율하면서 가겠지. 기관들도 마찬가지지. 이게 시장이 바뀐 거예요. 이쪽 시장은 다른 거지. 이쪽 시장은 교체 타임이에요. 교체된 부분에서 견조하게 움직이면 되는 거예요. 견조하게 움직이는 부분에서 못 산다니까. 왜 못 사는지 아세요? 다시 한번 보여줘요? 진짜로 보여줘? 그게 셀트리온만 봐도 느껴요. 이거 살 수 있어요? 여긴데? 이게 더 간다니까? 오늘 샀어야지. 다른 건 잘 안 움직였잖아요. 그게 핵심주라는 거예요. 그게 주도주라는 거지. 어때요? 좀 이해가 되시나요? 네? 이해가 되시나요? 좀 도움이 되시나요? 이게 핵심인 거야.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그거예요. 이 상황에서 살 수 있는 심리. 심리 분석. 다 알잖아, 이제는. 셀트리온이 뭐 하고 있고, 실적이 어떻고, 뭐 어떻게 되고, 다 알잖아, 이거. 내재 가치가 얼마고, 다 알잖아. 모르는 게 하나가 있다고, 이거 하나. 현재 상황에서. 셀트리온이 램시마를 못 팔고 지금 허즈마를 어떻게 하고 지금 미국 시장에 지금 그걸 얼마를 팔고 있고 유럽 시장에 지금 잘 나가고 있고 다 알잖아 지금 다 알아 그래 다 알아 여기서 살 수 있어? 진짜? 이게 답인 거야. 이게 답인 거야. 그게 주도주라면. 저 이해를 해주세요, 진짜. 두려워하지 마시고. 진짜 두렵다라고 한다면 들어와. 그냥 제가 매수, 매도, 문자를 내드릴 테니까. 근데요, 요것도 중요하지만 요거. 뭔가 알고 해야지. 알고 하면 조금이라도 낫겠지. 싹쓸이 뜻간 걸 들어오라고. 이름도 싹쓸이잖아. 싹쓸이 해버리잖아. 요번에 아주 완벽하게 싹쓸이를 해서 수익을 낼 수 있는 그 기반으로 만들어내면. 아주 좋지 않을까. 저는 그 생각을 많이 하는 겁니다. 이때 살 수 있겠는가? 진짜로 살 수 있겠는가? 아, 오늘 그렇다면 오늘 살 수 있어야지. 오늘 샀어요? 오늘 안 샀으면 말을 하지 말고. 우리는 샀어. 우리는 샀어. 네.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하나씩 하나씩 해가면 괜찮을 거예요. 뭐 주식이 뭐 갑자기 올라올 수도 있겠지만은요. 지금 현재 시장에서는 많이 조이고 올라오는 걸 거예요. 동학운동은 동학운동에 의해서 만들어진 유동성에서 올라오는 건 한계가 있잖아. 결국은 외국인이든 기관이든 그 수급이 들어와야 돼. 그 외국인들이 현재 시장에서 뭐 내재 가치나 이런 거 안 보고 들어오겠어요. 다 알잖아 이제. 그럼 지금 현재에서는 개인 투자자들의 심리를 어떻게 생각할까, 얘네들이 어떻게 움직일까 라는 것을 그 군중 심리를 파악하고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걸 얘기하고 싶다는 거예요. 저는 그거를 얘기하고 얘기를 해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이 특강에 있는 거잖아. 이게 그럼 적기지 지금 필요한 거고. 저는 그 생각을 해봅니다. 얼마 남지 않은 그런 상황이고요. 다음 주에 시작하니까 관심 좀 가져주시고요. 관심 좀 가져주시고, 지금 이제 주말로 들어가는 또 불금이고, 주말은 또 열공 모드 신 대표와 함께하는 주식 탐구 생활 또 진행을 하니까 내일 또 늦지 않게 들어오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저는 더 디테일하게 주말 동안에 준비를 해서 회원님 여러분께 알려드리도록 준비를 해놓겠습니다. 늦지 않게 들어오시고요. 자신있게 공부 한번 해보자. 혜택 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아깝지 않게 만들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